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그 이제 수도권에서 이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이 좀 많이 이제 이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죄,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떠나갔던 여권 지지층이 일부 돌아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새누리당에서는 35석 안팎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45석 정도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이제 야권이 좀 강세인 것인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60석 안팎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으로서 뭐 호남에서는 큰 바람몰이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말고는 확실하게 이 당선이 보장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것은 조직과 기반을 갖춘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런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번 선거의 특징이 20, 30대들이 좀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제 40석에서 50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안철수 대표 외에는 사실상 추가 당선자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당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는 지역구가 한 두세 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서로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